자, 유튜브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 지금 공수처 녹취록이 유출됐어요. 야, 이거 뭐 진짜 이게 뭐야 그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야? 요즘 이게 검찰 개혁 개혁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피의 사실 공표, 엄중하게 단속한다 해가지고 온갖 짜고 했고 있잖아. 그래서 요즘 이게 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없어. 가봤자기 전화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검사들 취재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통제하잖아. 근데 근데 공수처가요, 공수처가 이게 그 김웅이하고 조성은 씨하고 이게 통화한 거 있잖아, 핸드폰. 이 통화를 이게 복원했단 말이야. 그 포렌식 해가지고. 근데 그게 모든 언론에 다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거? 공수처가 아무리 이게 수사를 진짜 이게 이게 참 허술하고 실력이 없고 아무리 그 편파적이고 저건 민변 공수처잖아요. 이거 이 근데 이 이런 야 이런 김웅이가 뭐 조성은 씨한테 이게 내가 어떻게 뭐 직접 접수하냐, 너가 좀 해라, 뭐 대금 해라 있잖아. 이런 이게 녹취록이 유출된다는 거. 이거 이거는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야, 이런 짓까지 하나 이제는 네, 그리고 이그 녹취 봐도 뭐 김웅이가 고발장을 직접 뭐 작성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김웅이든 누구한테 받아가 뭐 일부 자료 토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이게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게 다 그럼 녹취록이 복원돼 공개됐잖아. 근데 모든 언론 모든 신문에는 그 윤석열의 윤자도 없더래. 윤석열의 윤자도 없더래. 그럼 아무 관계 없는 거 가지고 7분 통화에. 난리 복근용을 친 거네. 근데 아무튼. MBC만 윤석열 이름이 나와. 그럼 뭐에 왜 그런 거예요? MBC만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놨어. 김웅이가 예. 조성은 씨한테 제가 직접 고소하면 예.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지게 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시킨 게 되니까 아, 그거는 내가 하면. 자기의 그 판단이지 윤석열이 시킨 게 아니지. 그 그러니까 판단이. 내가 직접 가면 그것도 그래. 윤석열이 했다는 건 아니지. 했다는 게 내가 아니고.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원사순이. 시킨 게 아니란 뜻이지 오히려. 그래. 아, 시킨 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니까. 그건 지 판단이지. 진짜 시켰으면 시킨 게 되니까 이렇게 안 하지.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이 말이 있어도 윤석열은 관계없는데 아무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근데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언론 오늘 단독으로 팩트도 노컷뉴스도 놓잖아요. 팩트로. 윤석열의 윤자도 없고 윤석열을 지칭하는 대명사도 없대. 뭐 그가 뜨고 뭐 우리 총장이 뜨고 대명사도 없대. 도리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윤석열을 지칭할 수 있는 아무 표현도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 MBC가 이런 공작을 하고 있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MBC는 진짜 MBC다 진짜 아니 녹취록을 자기들이 허위로 뭐 조작했는지 아니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보도했는지 MBC 이런 애들한테 게 저번에 KBS도 그랬잖아요. 채널A 사건에 MBC도 곧 나섰잖아요. 저는 이게 MBC가 이번에 만약에 진짜 이게 녹취록은 지금 다 공개돼 있으니 보면 알잖아 윤석열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걸 MBC가 이게 고의로 이게 윤석열이 시킨 게 이름을 집어넣었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언론도 선거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에다가 언론 있잖아요. 이 부분 MBC 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도 있는 이게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단독 보도는 기존에도 예. 없었다. 따라서 근데 그 MBC 이걸 딱 보도하니까 또한놈 이거 받아가지고 막 조잘조잘 떠들더만 누구야? 어중이 떠중이 할때그 아이 어중이 김어준이? 김어준이가 에이씨. MBC 보도 보고 또막 떠들어. 야 정말 이게 끼리끼리 너 MBC하고 김어준이하고 윤석열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걸 이걸 이게 막 떠들고 있잖아요. 누가 집권해가지고 어준이 잡아다가 머리털 다 밀고 수염 싹 밀고 한번 백구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 나는. 아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런 이게 시대가 그뭐 어중이마가 안 되니 지금 이게 이제 그 유시민 있잖아. 유시민도 오늘 유촉새 사퇴했어요. 유촉새 걸로 이재명이한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퇴했어요. 사퇴했어 선거한다고 걸로 자기 돌아가라 이게 또 이재명이 좀 도와주러 그렇지 뭐 도움이 될지 뭐 마이너스 될지 어떻게 자살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유촉새도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고소한 거못 빠져 나가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그게 뭐 유촉새도 구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아게 동반 구속? 그거요. 이제 지금 이게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고소한 유촉새 거는 같이 못 빠져 못 나가잖아요. 빠져나가지 그럼 한동훈이가 보통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독종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두 번째 첫째 공수처 누출한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누출도 MBC가 이걸 또 조작해 가지고 내용을 허위로 보도하고 이걸 또 김어준이가 받아서 쓰고 이 모든 게두 번째 심각한 문제다.
세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자, 공수처의 문제 세 번째. 예, 세 번째. 진짜 심각한 거죠. 뭐요? 지금 이게 그 박지원이하고 입건했죠. 그러니까. 박지원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압수해가면서 전부 이게 우리 쪽만 했어요. 어. 처음에 보세요. 김웅이 압수했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정점식 의원 있잖아. 예, 저 그걸 압수했죠. 그 압수했잖아.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최강욱이 고발했던 우리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예. 조상규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어요. 네. 근데, 박지원이는 쇼한다고 이게 그냥 입금만 해놨고 수사합니까? 어, 그러네. 박지원이 왜 압수를 안 하고, 딱 해놓고 조성은 집에는 왜 안 했냐 말이에요. 그렇지. 빨리 이게 박지원이나 조성은 핸드폰 뺏어가지고 둘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보고시켜야지. 그, 아니, 왜 김웅이하고 조성은 통화만 보고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박지원이와 조성의 통화를 보고시켜서 뭐 둘이 뭐 사랑해요 어쩌고저쩌고 뭐 어떤 관계지 내연 관계지 사랑해요 야, 이런 관계지 골 때리는 또 이게 뭐 돈이 국중은 왜냐면 조성호이가 7천만 원 나라금 떼먹고 신용불량자인데 그럼 근데 회사 10억가 설립하고 고급 집 사고 고급 차 사고 그 돈 어디서 났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특합이가 관계 아닌지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준 거야 뭐야 이것도 조사해야지 예? 그니까요. 우리 원장님 돈도 많은데,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도 막 영수증 없이 쓸 거 많은데, 그걸로 흘러 들어간 건지 아닌 건지, 거긴 통화 있는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받았어요. 뭐 이런 게 나온대. 그러니까. 그, 박지원의 원장님 이런 거. 조성은이하고 통화 녹음하면, 네. 그 좀 이게 야한 통화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야한 거. 아주 이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하트병병에 뭐, 예? 누가 놀지? 사진 찍은 저는요. 어. 저는 이게 뭐, 둘이 사이를, 근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렇게 있잖아 네. 이런 후견인 에이, 남자들은, 이건 아니고 남자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더 설명하지 마 좀 더 깊은 이런 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도 근데 왜 조사를 안 해요 합리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정점식 의원은 자기가 받아가 전달을 다 인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오가 압수했는데 뭐 가져간 것도 없어요 네. 시간 이런 식으로 이 김웅이 정점식이 조상규 변호사 타기 압수하고 국회의원들을 더군다나 네. 국감 중에 네. 그리고 이게 그 김웅이 조성은이는 어떻게 핸드폰을 다 복원했잖아 그런데 네. 박지원이하고 조성은이는 어떻게 핸드폰을 뺏지도 않느냐 말이야 야, 지금 이거... 이게 롯데호텔에서 네. 만난 것부터 이게 만난 게 올해만 세 번 인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핸드폰 있어야 그 만난 경위나 그걸 이게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이게 편판 덕정 수사가 어딨냐 말이야 공처가 네. 그 비서까지 저 핸드폰 조사해야 돼요. 박지원의 비서, 국정원장 비서 있잖아요. 예. 수행 비서. 네. 야, 누가 저 성훈이한테 저 만나자고 연락해라고 저 내가 기다린다고 메토실에서 기다린다. 이런 것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전 정권의 국정원장 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때 이게 청와대 업무 예산이 없으니 네. 청와대 이제 활동을 좀 지원해 주려고. 국정원 특활비에서 청와대에 좀 지원해 준 거예요. 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썼습니까?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엮었잖아. 그러니까. 엮어가지고 이게 국정원장 4명 다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로 이게 5년 이상 구속되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청와대 지원한 게 나쁜 거예요. 여자 지원해 준 게 나쁜 거예요. 특활비로. 아니, 여자 밥 사준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아, 밥값은 그럼 조성은가 내냐, 둘이. 거의 비싸. 그 비싼데 밥값은 조성은가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뭐야, 그러면 이게 박지원이 네가 개인 카드로 냈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업무, 횡령 아닙니까? 그렇지. 요즘 이게 캔 음료 하나 사줘도 김남국 처벌됐는데. 특활비 가지고 얼마나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내각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조윤선 장관이다 뭐다 특활비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어. 이것들 안 돼. 이거 조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저 결론을 보면 네, 결론 내려주세요. 이 김진욱이 공수처장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뭐 공천하기 전에 정권 바뀌면 없어질 조직은 맞아요. 네, 그렇지. 진짜 무능하고 편파적이고 뭐 없어질 조직은 맞는데 진짜 이게 그 최소한의 공정성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제보 막 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그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입금만 떡 해놓고 아무 조사 진척이 안 돼. 세월아, 내월아. 지금 이게 정권 다 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김웅이 쪽, 뭐 손준성 쪽으로는 얼마나 이게 가혹하게 지금 네. 편파적으로 이거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저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들의 국정원자들 여러 명 감옥 갔는데 박지원 씨도 결국은 갈 곳은 딱 한 군데죠. 어떻게 봅니까? 아니, 뭐, 저는 이게 그 박지원이는 한 군데 더 있죠. 북한으로 망명하거나
아니 이게 국립교도소를 이제 북한이 환영하거나 북한 가면 거의 A급 환영 대우 받을 네, 겁니다. 북한은 처음에 A급 환영하다가 그다음에 초청시켜요. 북한은 그래. 그러니까 박헌영이처럼 그렇게 결국이요. 결국 이게 그 손준성이나 제가 여러 번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단일성이 황교안이라고 네. 황교안 전혀 이게 윤석열 측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꼭 좌파들이 유동규는 측근이 아닌데 손준성이만 측근이. 아니 유동규는 자리를 몇 자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근이 아니고 손준성이는 진짜 윤 총장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하여튼 거짓말들 다. 그걸 갖다가 최측근이라고 계속 이제 뭐라 세우면서 나는 아이들 자국이 그 녹취록까지 없는 걸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언론하고 정말 이게 그 공서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의 저는 균형이라도 갖춰야 된다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저 강력하게 네. 세 가지로 네. 유출 문제 피의 사실 공표 네. 그다음에 그 MBC의 조작 네. 김어준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아까처럼 박지원에 대한 직무유기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거 배우고 그럴까봐 겁이 나는 게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고 이러면 성공한다는 이거 애들한테 관념을 만들까봐. 왜냐하면 박지원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패턴이 비슷하다.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나도 성공하려면 일단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고 막 이렇게. 그럭 애들이 그 배울까봐 겁나요. 그니까요. 아, 지금 이게 그 지금 뭐 문재인 좌파나 애들이 잘하는 게 제일 먼저는 게 일단 발뺌부터 안 했다고 잡아떼는 잡아떼기 네, 있잖아 발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저쪽을 야당을 갈라치는 네, 갈라치기잖아요. 네, 그리고 덮어씌우기. 그다음에 그 뒤집어씌우기. 뒤집어씌우기 저쪽으로. 적반하장으로. 네, 적반하장.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거기에 박지원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빨리 예. 증거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예. 빨리 그 뭐 자기는 뭐 잠자는 호랑이 건드리면 나중에 다친다는데 웃기고 완전 호랑이 무슨 호랑이, 호랑이. 제가 보기에 뭐 또 고양이 비교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지원 빨리 근무지막이 예. 빨리 잡아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홍삼과 우원료로 옥탑코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파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우원료를 이 하나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